반갑습니다. 저는 안수찬이라고 합니다. 한겨레TV 편집장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두 타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이 행사를 이미 안내받고 잘 알고 오셨겠습니다만 저희 한겨레TV이 이 대단한 행사의 공동주최 측이거든요.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마치 저희가 구글과 그 다음에 블러터와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은 비행기 만드는 회사 두 곳이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리어카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손가락 얹는 꼴이 있죠. 참 염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를 고심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른바 기성 언론이니까 제가 대표로 와서 기성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일부 잠시만요 기성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과정을 다 마치고 저희 한겨레TV과 경험 공유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언론, 좋은 말로는 전통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유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상정하겠습니다. 곧 소개해드리겠지만 기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수는 한국에서 기자가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른바 언론사 입사 또는 언론 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게 될 몇 가지 대강의 이야기 중에 큰 축의 하나는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성 언론, 전통 언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두 번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시 이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의 커리큘럼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뉴미디어가 괜찮은가 하면 혹은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게 괜찮은가 하면 글쎄, 그것도 난 잘 모르겠어요. 를 말씀드릴 겁니다. 어찌하라는 건지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기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고시 공부하려니까 뭐 3년씩 틀어박혀야 된다 그러고 따분할 것 같고 대기업 들어가려니까 뭔가 썰리면 월급쟁이 되는 거 싫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의대를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사업을 하고 싶긴 한데 창업을 하고 싶긴 한데 아버지 돈이 없고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특별히 대단히 거창한 준비를 하지 않고 게다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 같은 나랑 얼마 전까지 술 마시고 놀았던 어떤 선배도 무슨 기자가 되고 PD가 되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특히 기자라는 직업은 자유롭고 분방하고 독립적이고 뭔가 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하면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다른 여타의 직업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남는 범주로서 기자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때 기자의 뭐 역할 모델이나 언론이 뭘 하는 것인지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른바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고 스터디하다가 스터디만 하면 또 안 된다 최근에는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뭘 해야 되지? 얼마 전에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이 생겼대 경쟁률 치열하대 원서 막 넣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자가 뭔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어떻게 기자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제부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막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기자를 하는 방법이 좀 달랐을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언론에서 큰 언론으로 이직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맨날 헷갈려요. 밥 우드워드, 번슈타인. 어느 쪽이 우드워드, 어느 쪽이 번슈타인인지 헷갈리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쪽이 우드워드, 그쪽이 번슈타인일 겁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보도 특정을 한 기자들이죠. 이 중에 밥 우드워드는
예일대학교 제 기억에 맞다면 사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군 장교 종교 장교로 다녀왔고 다녀온 다음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원까지 들어간 물리로 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하러 갔는데 스펙만 믿고 왔더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 기자 이력이 있느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한 인턴으로 좀 일을 해봐라. 몇 주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완전히 젬병이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뽑지 못한다. 나가라. 그래서 그만뒀어요. 쫓겨났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작은 지역 우리로 치면 강남구 신문 이런 거 마포구 신문 이런 정말 로컬 중에 로컬 페이퍼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기사를 써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만들어서 다시 워싱턴 포스트에 문을 두드려서 입사를 해서 특정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하고 싶으면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언론사에 들어가요. 당연히 이 언론사는 나의 꿈과 나의 능력에 걸맞지 않지만 그곳에서 주는 기회를 활용해서 기사를 써서 입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입증하는 거냐 하면 나의 토익 점수나 나의 학점이 아니라 내가 쓴 기사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받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독특한 고용 방식과 고용 문화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전부 다 연봉제니까 우리로 치면 비정규 계약직이겠죠. 1년 계약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사 쓰고 너 잘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동안 쓴 기사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미국 언론은 미국의 모든 언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도 선정주의 언론이 있고 나쁜 언론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기자들이 정점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전체의 중심이자 스탠다드 역할을 하고 있는 퀄러티 페이퍼 내지는 괜찮은 미디어들은 좋은 기자들이 모여있고 실력 있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로스쿨, 메디컬 스쿨 등등 포함해서 스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스쿨은 그레이주에 스쿨, 원래 우리 유럽적 의미의 대학원처럼 공부, 학문적인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어떤 직업적, 동시에 또 이론 실기를 같이 겸비하는 교육을 해주는 곳을 스쿨이라는 기반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널리즘 스쿨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저널리즘 스쿨이 만들어진 게 190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입니다. 100년 이상 된 거죠. 이 스쿨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하면 대학원 과정인데 학생이 한 60명쯤 되면 교수들은 한 30, 40명쯤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론 뭐 수업 다 하지만 이 스쿨에서 만드는 매체가 한 대여섯 개쯤 되는데 미주리안이라는 일간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주리안이라는 일간지는 학내 학보사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구독을 하고 광고도 싣는 프로페셔널한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채널은 미국 NPR 국립국영 라디오 채널의 지역 방송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파, 우리를 지금 지상파 방송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MBC의 지역 방송 채널을 담당합니다. 그 밖에 문화비평 주간지 등등 매체를 만드는데 따라서 뭘 하는 거냐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실제로 기사를 쓰고 리포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오면 제가 교수가 데스크 에디터 역할을 해서 괜찮으면 싣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뭐 평가해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미국의 유수의 언론사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또 그 학교에서 이미 여러 가지 성적과 평가를 얻은 것만으로도 신뢰하고 채용해 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들죠. 2년, 3년 학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떠납니다. 방탄복을 사고. 요즘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 중동에서 납치당해서 참수당하는 기자들의 상당수는 전부 이 프랑스 기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대학을 졸업할 건 아니면 대학 졸업 안 했어도 상관없어. 프리랜서 기자가 되려면 자격증 따위가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대신 내가 좋은 기사를 써서 보여주면 돼요. 지금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로서의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를 썼으면 뽑아주고 못 썼으면 못 뽑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기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긴박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재난, 분규, 빈곤, 전쟁 이런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취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심지어는 지금도 요즘도 한반도에서 무슨 위기 같은 게 발생하면 공항도 미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들이 와요. 어떤 뭐 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아 이번에도 흘렀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걸 기자들은 알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기자들을 꿈꾸는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넥스트 저널리즘 그런 훌륭한 커리큘럼 얘기긴 하지만 여기 올 바에는 그냥 가는 거라 시리아로 가서 보고 듣는 걸 써서 AP, 뭐 NYT, 뭐 로컬 페이퍼 막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보내서 어때? 내 기사 실어줄래? 오케이 실어줘. 대신 원고를 나한테 줘. 그걸 또 근근히 먹고 살다가 그걸 또 이력 삼아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아니 평생 프리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기사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겠고 또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그 로컬에서 프리랜서를 하면서 뉴욕타임즈나 뭐 AP나 이런 곳이랑 전재계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언론 고시를 치는데 글쓰기를 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일이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언론사회를 들어가는 관문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고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시스템 같은 방식으로 기자를 채용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른바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하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4, 5년은 밑바닥에서 불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이 좋으면 이른바 스터디팀에 들어가서 약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서 3년 동안 주로 글쓰기 공부만 해서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대 중후반 나이. 물론 이 만들어진 과정은 1953년에 서울신문에서 처음으로 이 공채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요즘도 약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부기관지였고 정부기관지 입장에서 일종의 공무원 뽑듯이 기자를 뽑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공채를 흉내낸 기업 공채를 흉내낸 공채를 시작을 했고 그게 55년 넘어오면서 한국일보 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자체는 한국에 있는 기성 언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통 언론사 준비한다고 할 때 준비하는 것은 이 글쓰기 시험들이고 그래서 한겨레 문화센터 안수찬 기자 강도로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식 방식으로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사를 위한 기자가 되기 위한 취재 보도의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기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저널리즘 스쿨에서 처음 기사를 쓸 때 혹은 로컬 페이퍼에 처음 기사 쓸 때는 미숙하겠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숙련된 상태에서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형성한다 할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1, 2년 동안 스터디하고 각종 강좌를 다 섭렵하고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도 취재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스터디만 했는데 논술 장문 또 무슨 이런 것만 해 토론 현장에 보내면 취재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사 쓰러 가면 기사를 쓸 수도 없고 현장에서 리포터라고 해도 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한국 언론사들은 입사한 뒤에 사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사내 교육은 보통 처음에 한 달 정도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고 힘들지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좋을 때야 이제 니들 인생 끝났어 종쳤어 뭐 이게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만 있을 거예요. 농담도 따먹고 정심으로 술 먹고 저녁으로 술 먹고 그러고 노는 지내는 그 다음부터 실제로 인생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보다 못해서 너무너무 비합리적이니까 우리한테 딱 한 2주일만 주세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또 뭐 안주찬을 불러다가 내러티브 저널리즘 강의시키고 누구 불러 탐사보도 시키고 누구 불러서 취재 보도 윤리를 교육시키지만 그 2주 내내 기자 수습 기자들은 자요 여기서.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또 선배들 계속 술 먹이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 그 한 달에 수달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이른바 수습 기자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국 언론사에 입사를 하면 기성 언론에 입사를 하면 그 언론사가 체계적으로
말이 이상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처음이자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의 교육입니다. 짧으면 석 달, 길게는 5개월, 6개월 동안 등등등을 다 승리하고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2시간, 3시간씩 재우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겨울이면 동상 걸리고 여름이면 땀띠 나는 짓지도 못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버티고 거치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원래의 목적은 효율적 취재보도 방식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아까 앞서 봤던 미국 기자들이 프리랜싱을 통해서 시리아에 목숨 걸고 익혔던 것, 로컬 페이퍼를 전전하면서 맨땅에서 익혔던 것, 저유님 스쿨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체계적으로 익혔던 것을 단 석 달 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괜찮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자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실제로는 데스크하고 동일시되는 과정입니다. 그 기자 개인이, 내가 개인 기자가 어떻게 하면 취재 보도를 열심히 잘할 수 있지? 를 습득하는 게 원래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걸 익히면서 아, 나의 선배, 나의 팀장, 나의 일진 이런 사람들이 이럴 때 좋은 기사라 그러고 저럴 때 나쁜 기사라 그러는구나. 아, 이럴 때는 무조건 인터뷰를 들이밀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피해 나와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의 방식으로 나의 직속 선배와 그 팀장 등등의 데스크 에디터 라인에게 내장되어 있는 어떤 뉴스와 관련된 감각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자 개인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조직의 부속품이 길러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발굴해야지. 그래서 사건 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사건 취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모든 사건은 구조의 발현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정말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 역할을 익히기보다는 이상한 거, 일탈, 갈등, 싸우는 거, 기괴한 거 그런 게 뉴스가 된다는 관점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 공공의 문제를 따라가면서 뉴스를 발굴하기보다 하여튼 이상해야 돼. 그래서 왜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뉴스 가치를 또 습득을 합니다. 그 다음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른바 단독 혹은 특종. 특종에 몰려지는 의미는 특종은 중요한 거예요. 특종을 왜 중요하냐면 어떤 중요한 기사를 먼저 발굴해서 다른 기자와 다른 매체들이 이 사안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특종 기사에 있어. 그래서 이걸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예컨대 뭐지 이름 까먹었다. 홍상수랑 김민희? 그걸 한겨레가 특종을 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자들이 물 먹었다고 따라와 쓰고 모든 매체학을 따라 쓰고 도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 그 의지를 주도하게 된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공의 의지를 주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뉴스를 먼저 제대로 보도하는 역할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외부의 매체 간 경쟁의 룰을 익히는 시간이죠.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언론사는 가공할 안팎의 경쟁들이 있는데 우선 기자들 사이의 경쟁이 있어요. 위아래 5년차, 아니 통틀어 10년차까지는 뭐 선배 후배라는 독칭이 있고 나름 위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자라고. 내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고 싶어요. 언론사마다 특파원은 한 명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죠. 하나밖에 없는데 제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특파원보다 더 유능한 기자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더 뛰어난데 데스크와 에디터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아, 아나무개가 지금 나가 있는 특파원보다 이성규 특파원보다 더 유능해라고 우리 부장 혹은 국장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장 국장은 무슨 기사를 좋아한다고? 공공의지라는 거 말고 홍상수 기사를 좋아해. 그러면 홍상수가 외국에서 지금 마오건지 기사를 쓰는 거지. 이런 일련의 게임의 법칙들을 수습기자 과정에서 익히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열에 하나 스물에 하나 정도가 살아남아서 좋은 언론이란 무엇이고 괜찮은 기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성 언론사에 성공적으로 입사를 하면 일단 축하드릴 겁니다. 저는 고생했네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아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봐서 여러분들 특별히 못될 건 악마라서가 아니라
수습 기자가 끝내고 나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사회부 사건팀이 다시 이제 정식 기자로 배속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요망을 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 같은 게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없어요. 저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고 시간하고 마감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기자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외들이 있겠지만 모든 기자는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아침복을 올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슨 기사를 쓸 거다, 오늘 중요한 현안이 뭐가 있다, 무슨 시위가 있다. 그럼 그 보고들을 쭉 모아서 오전 9시, 10시부터 한 10시 반에 걸쳐서 편집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 회의 자리에는 부장급 이상들이 쭉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 내일 아침자 신문 혹은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서 무슨 기사를 주로 다룰 건지 이야기하는 동안에 기자는 이미 취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시쯤 끝나게 되면 취재 지시가 역순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점심시간에 걸리게 되겠죠. 점심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건너뛰거나 급한 취재가 있으면 밥 먹으면서 취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기자들 만나기 싫어하니까.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모든 국민은 기자를 만나면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법률도 없어요. 그 반대의 법률이 있지.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묵비권이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것을 공권력을 억눌러서 뭔가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너 제대로 불면 집행유예를 풀어줄게. 지금 말 안 하잖아? 너 5년이야. 협박한다고. 기자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검사와 형사가 못 알아내는 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쪽이 좋게 말하면 매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말할 것 같은 건데 그거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밥과 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그렇게 관심사예요, 기자들한테는. 밥과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취재를 하지? 정확히 말하면 밥과 술을 안 얻어 먹으면서 어떻게 취재를 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점심 먹으면서 취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2시 무렵에 다시 부장급들이 모여서 오후 편집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으로 치면 1면 머리부터 저 끝에면 1단짜리 기사까지, 방송으로 치면 저녁 8시 9시 메인뉴스 첫 번째 리포트 안수찬 1분 20초 기사 뭐, 두 번째 리포트 뭐 이성규 기사 1분 30초 다 정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에 어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 보면서 뉴스 보면서 앵커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홍석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쭉 나가고 1분 뒤에 홍석희가 돌아와서 지난 1분 동안 안수찬 기자 현장에서 리포트할 예정이었으나 배가 아파서 현실 가는 바람에 뭐 신문 한 개씩을 펼쳤는데 기사가 채워진 요만한 백지일 박스가 있고 여기 끝에 깨 같은 글씨로 원래 이 지면은 안수찬 기자 현장에서 육보기사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집에 가는 바람에 그런 거 없잖아요. 처음에 이른바 기성 언론사에 들어가면 온갖 이상한 꼴을 다 보다가도 문화적 충격 내지 약간 감격스러운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안을 그렇게 정해진 지명과 시간과 영상에 닿는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또박또박 다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할 때 약간 감격스러워요. 이제 곧 그 감격은 사라지지만 와 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드디어? 엄청난 일인 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오후 2시 편집회에 지면 확정되면 2시 반 3시쯤 되잖아요. 일간지의 경우에는 이제 기사 마감까지 오후 4시 반 내지 5시 기사 마감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사를 하여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정도에 기사를 보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스킹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 데스킹의 원래 목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같은 신창 기자들이 기사를 보내면 오류투성일 거 아니에요. 독자는 이 기자는 1년차 이하 기자이므로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주세요. 용납할 수 없다고. 이건 한겨레 기자고 KBS 기자이지. 이걸 우리한테 하고 매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수와 잘못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스킹을 하지만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아까 수습 때 겪었던 그 일, 데스크, 에디터, 매체의 주류 관념을 다시 기사에 반영시키거나 심지어 왜곡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겨레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의 경우에는 보통 하룻밤에, 요즘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6시 반, 8시 반, 10시 반, 밤 12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5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자 신문이 저녁 6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저녁 8시 메인 뉴스, 10시 뉴스, 뭐 11시 라디오, 12시 저녁 뉴스 계속 이어지잖아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반에 기사를 보내고 끝내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8시 반, 10시 반 버전을 위해서 또 기사를 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운 좋게 8시 반 버전을 위한 기사만 쓰고 일이 끝났다고 칩시다. 다행스럽게도. 자, 7시 반, 8시 됐다고 치면 이제 퇴근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또 보고해야 될 거. 내일 아침 뭐 보고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한 일이 뭐지? 아침 보고하고 정신을 뛰어다니고 급하게 마감하고 이제 쓸 게 없는데 내일 아침 뭐 하죠? 그래서 밤에 도출해야 돼서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뭐 자료를 들여다보고 나다 못해 뭐 뭐라도 해야 내일 아침 보고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실제로 한국 직업군 가운데 가장 일찍 죽는 직업이 기자들이에요. 62, 3세 정도 돼요. 나도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이제 오래 사는 분도 계시는데 좀 안 된 이야기지만 40대, 50대에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나 오래 안 남은 정도가 아니지.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이 왜 전문 기자가 잘 없고 기막 부서를 담당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치부에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치부에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 정치부 시절에는 새벽 2시 전에 들어가는 날이 월화 수목금 가운데 하루 정도 있었어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자고 일요일을 출근해서 일요일은 일요일이니까 밤 10시 정도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아 고생했다. 나 스포츠 축구 좋아한다면 스포츠부 좀 가. 그 스포츠부 가서 막 축구 좋아하고 말고 있으면 너 많이 놀았지. 다시 사회부로 와. 또 사회부로 한 2년 하고 있으면 너 또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너 투자한 돈은 얼마인데 월급값으로 해야지. 그리고 또 문화부로 보내서 너 책 좀 읽고 학술 담당해. 한 2년 하고 있으면 또 무슨 뭐 팀장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안 좋겠지만 기자 개인을 위해서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계속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매체간 차이, 지기간 차이 다르겠지만 석간신문은 12시간 뒤에 품돼요. 신문 언제 나오나요? 오후 2시에. 언제 마감할까요? 오전 11시에. 취재는 언제 하죠? 아침 9시부터. 아침 보고는 아침 7시에. 그럼 신문 나오고 나면 집에 가나요? 아니, 오후 2시부터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주간지는 어떨까요? 주간지는 월요일은 괜찮아요. 회의하고. 화요일부터 약간 시동 걸어서 취재해야 되고요. 수목엔 발등에 약간 초조해지고 목금은 집에 못 돌아가거나 마감해야 돼요. 토요일날 겨우 끝나서 토요일날 초조히 자고 일요일날 일어나면 월요일을 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간지는 어떨까요? 첫 번째 주는 괜찮아요. 회의하고 뭐 두 번째 주부터 슬슬 긴장이 되고 세 번째 주에 열심히 취재해서 네 번째 주 내내 마감하고 집에 못 돌아갈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MBC 스페셜 다큐 PD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짜리 찍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첫 번째 달은 괜찮아요. 북극에 갈까 마주를 갈까. 두 번째 달부터 리서치 들어가야 되고 석 달째까지 넉 달째부터 이제 북극 가는 거예요. 다섯 달 동안 못 나와요. 나와서 편집하느라고 두 달 동안 지금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뭘 하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쁘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데스크와 에디터와 기자가 늘 기성 언론에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있는데 프레임과 디테일과 취재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장악되어야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세입자들 농성하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세입자 3명이 죽고 경찰 1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용산 참사라고 합시다. 당시 기사를 보도한 패턴, 프레임이 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몇 명이 농성 중이었고 신납금 몇 개 들어갔고 전철연 회원은 거기 몇 명 같이 있었고 농성 전력이 있고 없고 경찰은 몇 시부터 진압 시작을 했고 몇 명이 투입됐고 무슨 작전을 어떻게 썼고 이 모든 게 사실이죠. 이 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나면 그 기사를 읽은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아무리 억울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폭력 시위를 하니까, 농성을 하니까 사람 죽잖아. 폭력 시위는 안 돼. 이게 프레이밍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보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왜 올라갔지? 재개발 때문이래. 재개발을 곳곳에서 하는데 왜 걔네들만 죽불라고 그러지? 이게 용산이라서 그렇지. 왜? 원래 재개발은 주거 개선 사업이라서 사실은 시골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자들이 배불리는 사업이야. 그래서 도심에서 복합 높은 빌딩 지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원래 서울은 도심 다 재개발되어 있는데 용산은 이용기지 짜투리 땅이 나오면서 노른자의 땅이 나오니까 급하게 지어 올려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한 중도 안 되는 세입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자체랑 경찰이랑 건설사랑 합쳐서 밀어버린 거죠. 자, 이 기사를 보고 나면 제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건설사도 돈을 벌긴 해야겠지. 그렇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허락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게 프레이밍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 앞서 나온 첫 번째 프레임을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그 농성장에 신납병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걸 빼고 나면 주장에 불과하다고. 그 디테일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취재원은 뭐냐면 그 디테일 어떻게 파악합니까? 내가 무슨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경찰한테 물어보고 소방관한테 물어보고 농성자 가족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답해 줍니까? 내가 가면 물어볼 것을 예상을 하고 오늘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질문들을 예상한 다음에 답을 준비해 둔 시민과 전문가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말도 하기 싫고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능력. 오늘 아침 새벽 항상에 오세요. 선배 기자가 나를 깨웠어요. 안수찬 너 DBC 아니? 일어나 용산에 불렀어. 가봐. 갔는데 저기 담일단 건물 위에서 뭐 타오르고 있는데 그 발짱 끼고 보면서 역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은 불구경이야. 잘 탄다, 좋다, 아름답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 기사 못 쓰는 거예요. 오후 4시까지 기사 보내야 되는데 저게 뭐지? 폭력 사건인가요? 재개발 사건일까요? 그다음 그거 폭력 사건이라고 치고 폭력이다. 누굴 취재해야 되지? 담당 경찰서장, 과장,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 뭐 연구장, 그 다음 농성 유가족, 전철의 회원한테 멘트 하나, 디테일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취재원들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쓰겠습니다. 사기도 치고 안 쓸 거면서 유가족한테는 안 슬프고 마음 바쁘지만 슬픈 척 하면서 여유롭게 뭐 물어보고 이런 사람을 장악하는 능력까지 세 가지를 갖추어야 아까 했던 그 일상의 구조 안에서 내가 기사를 써낸다고요. 흔히 보통 일은 아니긴 하죠. 보통 일은 아니긴 해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쓸데없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뭐 어떤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 넥스트 전에 지금 스크린에서 들은 걸 다 까먹고 다시 이 전으로 돌아가서 변함없이 스터디나 하고 변함없이 기사 올려서 준비나 하고 있으면 운 좋게 합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석 과정을 포함해서 한 3년 동안은 숙련 과정을 거쳐 여전히 여러분들은 미숙하니까 뭐 사회부 편집 등등을 거치면서 5년차 이상이 되면 진로를 탐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뭐 하면 좋지? 국제부 기자 할까? 정치부 기자 할까? 탐사 기자 할까? 뭐 등등등 이것저것 보기 시작해요. 10년차 이상이 되면 차별이 등장해요. 전공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 걔는 탐사보도 잘해. 걔는 칼럼 글을 잘 써. 걔는 뭔가 극보를 잘 써라. 걔는 정치부 아는 사람이 많아. 거의 차별화가 확정되어요. 그리고 15년차가 되면 그 상태에서 잘 변할 리가 없고 20년차 이상이 되면 은퇴 압력이 시작되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제가 지금 이제 편집장이고 저희 신문사로 치면 부장급이거든요. 부장돼요. 저희 지금 국장이 편집국장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저보다 7년 선배고요. 7년, 6년 정도 선배겠군요. 6년 선배고요. 제가 19년 차니까 25년 차의 국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치고 30살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쉬운 5시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5시면 편집국장 하는데 편집국장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니긴 해요. 뭐 논설위원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각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 뭐 PD, 제작국장, 다판 국장급들이 다 50대 초중반인데 그거 끝내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송사에, 중앙방송사에 뉴스룸에 기자들이 보통 200에서 250명쯤 있습니다. 8시, 9시 메인 뉴스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방송당 리포트가 보통 15개, 20국지 정도 나옵니다. 일주일치를 한번 스크린해보세요. 몇 명이 거기 등장하는지. 물론 거기도 250명 중에 에디터나 데스크 등등이 있긴 하겠지만 기자들 상당수는 거기 9시 메인 뉴스에 안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더 비근한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한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상캐스터들 있죠? 그 아름답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그 기상캐스터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납치당하나?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자, 질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 그리고 62세 되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62세까지만 살 생각을 하고, 그렇지, 55세에 은퇴해도 별 상관없어서 곧 죽을 테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하고 싶어들 할까요? 왜 하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나는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정말 기자 생활을 하게 된다, 언론에 뛰어들게 된다면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기성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도 밖에 없고, 그 기성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사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래, 기자가 되자라고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원래 뭐 하려고 그랬냐면, 정확히 뭐 사명감 따위는 없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뭔가 자유롭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셀러리맨보다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충돌해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알게 된 바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대. 공공의 가치가 있고 뭐 공공재래. 그래서 사명감이 있었는데, 뭐 사명감도 있네? 뒤를 깨놨다고 쳐도 심지어 그 가치에도 충돌한다고 여기 썼지만, 뭘 모르고 시작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 취재 보도가 뭐고 저널리즘이 뭔지 제대로 알기 전에 필드를 떠나서 데스크 에디터가 된 다음에 그냥 고정관념, 야 이게 단독이야, 저게 스트야, 저죠, 뭐 어때, 그 고정관념만 수십 년 전에 선배들한테 배운 그대로 확산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뭐 후배들을 건사하고, 예를 들면 뭐 정치부장으로서 뭐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랑 한번 밥 한 끼 먹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쏟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려고 이런 기자를, 기상언론의 기자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답을 구해야 될 테고, 그 답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을 테고, 그 답을 구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스쿨이 만들어졌겠죠. 좋은 답을 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왜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세에 죽을 것을 알면서. 아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한국 사회 전문직이라고 평가받는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공부 잘해야 되고 의대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비 비싸고 들어가서 대학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인턴, 뭐 국가고시 치지만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뭐 의술을 펼친다랄까, 혹은 심지어는 개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된다 결심을 하면 요즘 고시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로스쿨만 기준으로 따져도 역시 공부 잘해야 되고 로스쿨 또 입학하고 비싼 등록금 내고 스쿨 내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뭐 직업 구하기도, 자업 구하기도 요즘 힘들고, 임관 같은 거 하려면 뭐 엄청 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 막상 자업을 구했다고 쳐도, 로펌에 들어갔다 쳐도 내가 하나의 변호사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재고시를 하려면 다시 30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교수 어떨까? 학자. 와우. 일단 공부 잘해야 되고 유학 가야 돼. 유학. 비용 많이 들죠? 학위 따서 와서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운 좋게 되어도 역시 3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오직 한국 사회에서는 기자만 운 좋으면 20대 초반에, 23살, 4살에, 그리고 우리 나빠도 20대 중후반이면
바로 기자가 되는데, 중앙언론사 기자가 될 수 있는데,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회부 경찰팀 배속이 되면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나한테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선량한 사람이 대부분은 살면서 평생 주소 순경도 한번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음주단속 같은 거 하면 약간 가슴이 뛰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술집에 가서 어지간히 깽판을 치지 않으면 파출소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경찰은 일상 시민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뭘 갖고 있다고 순경들이 아닌 과장소장들이 여러분들을 대할까요? 대접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아니 더러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막 투입되어서 선배가 시킨 대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공공이 뭐고 취재 보도가 뭐고 언론이 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는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이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단독의 욕심으로 루틴한 뉴스 관행의 방식으로 파출소 순경이 떡값 받은 걸 백발을 했어. 잘못이긴 하지만 보도해. 그럼 서장은 관할 서장의 옷을 벗어야 되거든. 난 식솔들이 있는데 더러워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은 그 맛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출입하면 내가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검사를 만나질 않아요. 차장검사, 세컨검사, 부장검사. 그 다음에 이 부장검사들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꼭 영화에 나오는 거 그대로는 아니지만 잘 나갈 것 같은 검사. 국회 출입하면 초선 의원을 잘 만나지도 않아요. 재선 의원 정도.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쓰는 기사나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영향력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거대한 착각이에요. 제가 97년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IMF 직후였어요. 노숙자들하고 2박 3일 동안 지내다가 한 2주일 뒤에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고위 뭐 장관급 어떤 임무를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선배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 껴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 시킨 거겠죠. 구석에 정확히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은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폭력교사 너무 문제라고. 그랬더니 이 교육부총리가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기묘한 기분이었어. 어? 내가 폭력교사를 고발하고 부총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처럼 얘기하잖아. 그 마약에 취해서 지내는 의사권리.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기자들이, 기사언론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에 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사를 쓰면 읽는 사람들이 세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는 우리 데스크, 우리 팀장 데스크는 읽을 거 아니에요. 뜯어고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사회부 기자이면 정치부 기자들은 내 기사 안 봐요. 자기 기사 쓰기 바쁘니까. 그 다음 내가 예를 들면 종로경찰서 담당하고 있으면 종로서 출입하고 있는 다른 매체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기자들은 내 기사를 봐요. 왜냐하면 물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매체에 있는 다른 기자들은 안 읽어. 자기들 바쁜데 뭐. 그 다음에 종로서에서 기사를 쓰면 종로경찰 관련된 기사를 썼다고 칩시다. 종로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 중에 아무도 내 기사를 읽는 사람 없어요. 종로서의 공보 담당자만 읽지. 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사를 쓰고 있나요? 물론 매번 기사 쓸 때마다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 고향에 계신 부모님. 수찬 요즘 어디 아프면 물 먹었더라. 실제로는 내가 쓰는 기사를 읽어주는 독자, 시청자, 대중은 분명치 않고 사실은 거의 없는데 내가 쓰는 기사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권력자, 명망가, 데스크, 에디터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마치 세상을 쥐락 따라가는 것 같은 의사 권력에 취해서 어쩔 줄 알면서도 그냥 이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지. 왜 괜찮았고 앞으로도 크게 어떤 기자들한테 괜찮을 거예요. 신문이 망하고 있나요? 물론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사가 망하진 않아요. 몇 개 신문사가 죽긴 하겠지만 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뭐 중앙언론사 중심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 모델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모델이에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뉴욕타임즈 안 읽어요. 소수만 읽는데 그들이 이른바 파워 엘리트예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뉴욕타임즈가 좋은 언론이고 그것을 읽는 파워 엘리트들도
기본적인 선량함 내지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뭔가 공론을 형성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최고의 신문이 조선일보. 내가 오늘 긴 얘기 못하지만 조선일보는 최악의 신문이에요.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들여다보는 파워 엘리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문사가 살아남긴 하는데 독자가 감소해도 이 파워 엘리트 안에서 게임의 법칙을 주고받아요. 조선일보가 쓰면 청와대가 받아서 대통령 연설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문사는 앞으로도 유지될 테고 그 원하고 되는 기자들도 살아나가겠지 뭐. 방송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방송은 어찌됐건 방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그러나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개별 사별로는 위기의식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신문을 보지 않고 방송으로 넘어오고 있어. 대신 방송국을 잡아두기 위해서 오락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어. 시사 교양국을 붕괴시킨 것은 시사 교양 PD들이 정권을 고박하는 기사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서이기도 하지만 보통 그 방송국에서 내걸고 있는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우미나 여기 우미라고 썼습니다만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드는. 뭐라고 말해도 드라마와 예능과 오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한도전이 훌륭한 예능 프로이고 좋은 오락 프로이겠고 가치가 있는 프로이지만 그 무한도전에서 1년 내내 방송하다가 한 번 두 번 사회적 메시지, 역사적 메시지를 던져서 사람들이 다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 무한도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오락과 예능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락과 예능을 기본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디지털의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신문, 텍스트, 방송, 콘텐츠 포함해서 전부 디지털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디지털은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게 블루오션이고 미래 미디어 플랫폼인 건 거의 확실한데 이 디지털이란 플랫폼입니다. 이거 매체 이름이라기보다 이 디지털에서는 신문처럼 파워 엘리트 중심으로 이나석글 방식으로 자기가 사람 생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순전한 오락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대중에게 영업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뭔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들이 남겨져 있고 이제 그 길을 탐색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디지털 환경과 별 상관없이 기성 언론의 기자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기성 언론의 기자들은 모든 기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잘못 썼군요. 별 상관없이 언론사들은 살아남고요. 죽는 것은 괜찮은 기자 또는 괜찮은 기자가 꿈을 꾸는 기자 정신 또는 언론 자유가 죽을 겁니다. 기성 언론은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느냐? 구독자 감소, 수용자, 시청자 감소 이게 아니고 올바르게 된 기사를 더 깊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과 토대가 붕괴하고 있는 게 기성 언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취업의 길을 좁아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희망이 없으면 기성 언론과 전통 언론을 제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첫 시간의 마지막은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이제 더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종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급하고 거칠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계판을 올려서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고 하여튼 시계판을 올려서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가고 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될지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사에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기자로서 언론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기회가 열려있고 내가 더 개척할 여지가 더 많은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더 도모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떤 가치와 연결되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와 관련된 모든 대답을 드릴 능력은 없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성 언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고해봐야 합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이상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그 안에서
가능성들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오늘 강의 다음에 이 넥스 저널 스쿨 내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